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라고 말하였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허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 노라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보면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이전에 과거의 은총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진노를 돌이키고 이러한 오래 참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분의 그 긍정적인 은총의 얼마나 풍성함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이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을 연장해왔고 지연시켜왔다. 하나님의 은총의 크심을 우리가 이 분노와 진노에 앞서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생각이 많으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에브라임을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그 징계, 분노, 오늘 아침에 그냥 그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으셨는가. 유다의 그 촛대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였지만 이 유다의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허물어지고 불사르고 삼켰고 무너뜨리고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풍부한 삶을 살았다, 견고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역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검은 구름, 앞서서 우리가 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비추고 계셨다.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어제도 우리가 말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 생겼는데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보게 된다, 실제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것은 여기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솝 이야기나 무슨 신화나 이런 데 보면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신의 진노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해와 바람이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빨리 벗길 수 있는가 내기를 하였다. 의인화해 있는 말입니다. 바람과 그 해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의인화된 것이나 이런 것으로 축소가 되어서는 안 될 실제적인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진노는 이기적이고 또 거기에 좋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매를 대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유다 그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신뢰하던 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우리가 죄 가운데로 살아가게 될 때에 신뢰하던 것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면 2절 말씀에 거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처들을 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었다. 그 다음에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4절 말씀에 시온의 장막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이 시온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왕과 제사장들이 멸시를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신뢰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있던 것을 다 허물고 또 불사르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신뢰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신뢰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죄 가운데로 자꾸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그 말씀들 속에는 허문다라는 단어가 2절 말씀에 나오고 3절의 마지막에 불살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삼킨다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뒷부분에는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고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역으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복들 우리가 헤아리면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행위들을 가리켜 얘기할 때에 간음하는 여인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얼굴을 꾸미고 옷을 치장하고 그리고 행음을 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세상 소유와 평안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거 다 허물고 불사르고 삼킴을 받게 되고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라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거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치르는 대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자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얼마나 큰 아픔이 그 속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성소, 제단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도 자기 희생을 치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방 가운데서 훼손을 받을 것인지를 아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는지를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만 아픈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아프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운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후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선지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받는 일입니다. 묵시라는 것이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에게 왜 묵시가 없을까? 그것은 이 선지자들이 묵시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변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 쉽게 말하면 듣기 좋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왕이여 올라가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묵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자꾸 시키면 신앙의 퇴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설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냥 강조한 말이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감하게 되고 말씀을 변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우리는 편하고자 하지 그냥 쉽게 가고자 하지 어렵고 힘들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잘못의 그 근원에 바로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게 될 때에 분명히 거기에 신앙의 퇴보가 따라온다라는 사실이고 죄의 길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크셨다. 진노의 검은 구름, 그 이전에 밝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다는 사실이고, 또 이 하나님의 진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면적인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 훈계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진노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여러 교훈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있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그런 결실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